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. 강서구는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와 축제 경비 등 세출 예산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강서구는 152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8일 강서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전년도 사용 잔액 등 152억 4천만 원의 세입예산 외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성 경비 등 59억 3천만 원의 세출 예산을 감액해 마련했으며 사회복지비 및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 필수 경비와 주요 현안 및 긴급사업을 중심으로 긴축 편성했습니다. 한편 이번 추경예산은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.